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에 또 유럽 경제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한국이 빚이 많아서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늘 예로 드는 게 남유럽 재정 위기인데요. 남유럽 재정 위기랑 한국의 재정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1:1 비교는 저는 참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원화로 진 빚인데 비해서 각국 정부, 그때 당시에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이 지고 있던 빚은 다 유로화인데 그 유로화를 찍어낼 권리를 이탈리아나 스페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ECB, 즉 유럽중앙은행이 갖고 있었고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트리쉐라는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독일 말을 굉장히 잘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재정위기가 벌어졌을 때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이상했다는 겁니다. 엉망진창. 거의 1990년 일본 버블 붕괴 전후에 나왔던 경제정책들이 총 실패가 있었다면 그에 못지않은 실패가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유럽이 저질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적골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를 저질렀나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쇼크에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던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8년도 그렇죠.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경제성장률이 박살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은 어떤 게 있죠? 두 가지죠.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네, 금리를 인하해 줘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재정을 풀어야 됩니다. 물론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을 푸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재정적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일부 자본시장에 버블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경제가 망가져서 무너지고 장기 불황에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유럽중앙은행은 제가 봤을 때는 미친 짓을 했다.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 2010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2010년에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유럽정책금리입니다. 근데 유럽정책금리가 여러분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차례 인상되는 거 보이십니까? 예,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박살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리스로부터 시작해서 재정위기가 발생을 해서 이 나라들이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나라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서 그 나라 경제의 금리가 급등하고 돈을 차환하는 데 실패하면서 상환하는 데 그러니까 갈아탄다고 하나요? 만기를 연장하는 데 실패하면서 경제가 엄청나게 쪼들리고 있는데 대놓고 거기다 금리를 인상한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했는가? 그 보시면 빨간 선 유럽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를 상회했다고 인상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가는 거 보이시죠? 그 마이너스 갔던 거 때문에 그 다음 해 물가가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갔다가 플러스로 복귀하는 거라면 참아야지. 그리고 그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찰을 하면 될 것을 물가가 상승한다. 따라서 우리는 금리를 인상해야 돼. 이러면서 정책금리를 인상해버리고 그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운도 없죠. 미국의 또 신용등급 강등 사태 혹시 기억나세요? 트리플A였던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AA로 강등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 붕괴되고 막 그럴 때 유럽 경제가 그냥 아수라장이 나면서 결국 버티고 버티던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경제 내에서 세 번째 혹은 네 번째로 큰 경제를 갖고 있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차례대로 무너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 칼을 꽂은 것은 유럽중앙은행이었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더 문제는 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나 독일이죠. 이제 유럽에서 가장 부자 나라들이 돈을 빌려줬겠죠. 근데 독일이나 프랑스 입장에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또 스페인 같은 나라들한테 돈을 빌려준 것을 돌려받지를 못하게 될 것 같으니까 겁이 나죠. 자 그래서 무슨 정책을 요구했냐 하면 여러분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재정 긴축을 요구했습니다. 불황이 와서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재정 긴축,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그게 되나요? 다음 그림 봐주십시오. 네, GDP 대비 재정 수지가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계속 마이너스가 나죠. 경제 성장률도 박살났고요. 자, 이게 뭐 때문에 벌어졌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가 빚을 갚으려면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세금을 걷어야 가능합니다. 근데 경제가 박살나고 금리가 인상되고 재정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민간 기업 부문들이 붕괴되고 있는데 정부가 재정마저 줄여버리면 성장률이 어떻게 되죠? 박살납니다. 그죠? 계속 마이너스 성장하죠? 성장률이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법인세가 잘 거칠까요? 개인소득세가 잘 거칠까요? 상속세가 잘 거치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가 긴축을 쓰면 쓸수록 재정적자가 더 커지는 겁니다. 이런 짓을 2011, 12, 13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년 이후부터 포기를 하게 되죠. 어떤 포기를 하게 되는가? 다음 그림을 또 봐주시면 좋은데요. 바로 예, 경제 암만 재정 긴축을 해도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되니까 이제 세 번째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 예, 이자랑 원금을 탕감해 줍니다. 그림 보실까요? 예, 가위로 유로화를 자르고 있죠. 자, 유명한 기사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에 빌려줬던 돈들을 탕감해 줍니다. 야, 돈 빌려준 사람들 입장에서 패닉이 시작되겠죠.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출현했습니다. 이자나 원금을 상환받지 못하게 되고 국가 자체가 부도가 나는 상황들을 결국 겪게 된 거죠. 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유럽 경제는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대략 2014-15년 정도까지 경제가 한 5년에 걸친 불황 이후에 간신히 경제는 그 뒤에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가운데 2015-16년부터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만 그 회복의 속도들은 대단히 느렸고요. 특히 최근에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코로나 쇼크 속에서 유럽 경제가 제대로 된 대응들을 못 해내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의료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약하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게 다 2010년부터 시작됐던 재정 지출 삭감의 효과였다는 겁니다. 자, 이걸로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가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여러분, 경제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리는 인상하고 재정은 삭감하면서 장기 불황에 접어들었어요. 자, 기업가들의 투자 의지가 어떻게 될까요? 예, 무너지겠죠. 야, 이거 뭐 이거 지금 투자를 해봐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봐야 되겠어라는 이제 기대가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이게 이제 다음번에 다룰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Made in Germany, Made in France, Made in Italia 제품들을 점점 구경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이제 최악의 상황, 경쟁력의 약화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